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가 목요일이가 오늘 수요일이네. 자, 자전거 탄 지가 오늘 이틀째입니다. 아이고, 농자바리가 많이 아파요. 히프가 썩은 내 몸이 지금 썩었어요. 체력자 합니다. 체력자 왔다마. 하여튼 이틀 시작이 반이다. 배살 좀 넣고 건강관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내용 좀 더 달콤하게 던져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그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쇼단타와 단타치는 내용 뭐 들으면 핵심을 아니까 디테일한 내용은 그 패스를 하고 중요 부분만 내가 이야기할게요. 오늘 뭐 시향 부분에 문자가 와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내가 이야기할 건데, 단타 칠 때는 일단 그 시작과 끝이 지금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내가 파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파생으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오늘 아침에는 좀 밀리면서 시작해요. 그러면 오늘은 단타를 무조건 패스해야 돼. 패스. 그러면 쇼단타 당일날 뭐 예를 들어서 용돈 버는 단타, 그것도 오늘 시향 줬든 나한테 문자 줬든 내용은 먼저 잊어버려야 되고, 내가 줬던 자료 있지, 자료 보면은 퍼센트가 나와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제일 높은 퍼센트까지 갔을 때 또는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서 용돈 벌 수 있는 10만원, 20만원 벌 수 있는 내용으로 접근해야 돼. 그래서 오늘 밀리면은, 일단 밀리면 전저점 여기야, 여기인데, 이걸 깨지면은 이제 한 2, 3일 기다려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2, 3일 기다려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크게 당일 단타 쳐서 먹는 부분, 파생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쉽게 놀면서 그냥 차트만 한번 보고, 장 마감되는 거 한번 보고 내용만 알면 그럼 며칠 기다렸다가 쉽게 돈을 먹는 거야. 쉽게 떼돈을 버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주식 유튜브를 하면서 계속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내 구독자 중에서 열성이 있는 분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전하지 않으면 거래를 안 합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거래를 안 하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SK 회장이 뭐 파생인가 주식 선물인가 뭐 이 말이 또 먼저 시간에 이상한 소리가 나갈까 싶어서 조심해서 말씀드리는데, 최태원 회장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파생해서 뭐 돈을 크게 날렸다 이런 내용들이 뉴스에 뜬 적이 한번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최태원 회장 바로 옆에 있다라면 인류에서 제일 부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해드리죠, 그게. 인류에서. 일단 전 세계 글로벌 시장, 그러니까 이 인류에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내가 애널리스트, 차트리스트를 다 봐도 이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거든. 그래서 자신감 있게 말씀드립니다. 매일 볼 필요가 없어. 그냥 보다가 내가 하라 할 때 한번 하면은, 내가 하라 할 때 한번 하면, 일반인들도 그냥 1,000만 원 먹어. 아, 100만 원 먹어. 1년이면 1,500에서 2,000만 원 그냥 쉽게 먹어. 쉽게. 하는 방법만 알면.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들이 항상 이야기하기 이러죠. 뭐 동물을 비유를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53인데 내가 67세 뭐 75세라 됐다 손치자. 70은 노인네가 됐다 손치자. 근데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말하는데 지장 없고 크게 문제가 없어. 사회생활 하는데. 그런 사람이 백수의 왕 사자, 또는 초원의 왕이 호랑이 맞죠? 호랑이 4년 된 5년 된 완전 나고기는 호랑이 앞에 가서 싸워라 그러면 저 미쳤습니까? 그거 가서 싸우게? 미쳤습니까? 내 죽는데. 그러나 싸우라 그러면 가죠. 쉽게 이기니까. 너희가 보내면 안 가고 내가 가면 이긴단 말입니다. 왜? 준비돼서 가면 되잖아. 가라 할 때는 안 가고 내가 가고 싶을 준비해서 가면 되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선물 옵션 파생이나 그 대한민국 증권시장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겁나서 못한다 이러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하는 놈이 잘하지. 우리나라에서 학원 다니면서 서울대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하는 분들만 잘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어렵지 않아요. 쉽게 하는 방법만 알면 된다는 거지. 그걸 내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독이 되는 건 안 하면 돼요. 제가 뭐 파생을 매일 합니까? 절대 매일 안 합니다. 왜?
주식도 매일랑 합니다. 이길 수 있는 자리에서, 이길 수 있는 자리에서 주식 같은 게 분할 매수하고 상표만 안 된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크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잠시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따라주시면 여러분들한테 그 사리라고 피가 됩니다. 사리라고 피가 되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주식, 그거 여러분들 알고 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알고 산 거 아니잖아요. 누가 사라고 하고, 뭐 좋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소문에 의해 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소문에 의해 사는 게 아니고, 그 세력의 소문에 의해 사는 거예요. 소문에 의해 산다는 말은 세력들 던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큰 손들. 그런 소문에 의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드러난 소문을 듣고 사잖아요. 당신이 알면 옆 사람도 알아요. 소문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알고 넘어가면 돼요. 그 소문을 어딘가 내부 소문,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종사를 하면 이사진이나 사장급들이 이런저런 저 체결 조합 같은 거 하는 그런 소문, 술자리에 뭐 무심코 내뱉었던 이야기들, 그런 게 소문입니다. 그거 아시고 뭔가를 속담도 아시고 주식 개관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안부터 넘어갈게요. 이제 일단 오늘 이제 해외 시장이 좀 많이 밀렸어요. 좀 많이 밀렸고 다우스 하나면 0.8% 조심하라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스닥 종합도 뭐 2% 빠졌고, 나스닥 2% 빠졌고, S&P 500 1.4%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 나는데, 전기전자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완전 막 엄청나게 밀려줘, 그죠? 밀려줘, 그죠? 뭐 그렇고, 지금 항생은, 지금 오늘 이제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 여기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핵심, 요 차트 요거는 이제 좀 잘못된 건데, 요걸 좀 볼게요. 독일, 요 아래고리 요거 아닙니다. 이게 이제, 현대증권에서 에러가 나서 못 잡아서 나한테 이제 다른 거 보고, 이 부분만 다른 거 보시라 해서 다른 차트를 내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에러가 안 잡힌답니다. 현대증권이 지금 사라지고 없죠? KB증권입니다. KB증권. 독일 차트 이래 보면은, 요건데, 이 부분이, 여기 이 꼬리가 이게 없는 겁니다. 이 꼬리가 없는데, 자, 여기서 내가 학정 짓고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학정 짓고. 학정 짓고 말씀을 드리는, 잘 들으세요. 글로벌 지수가요, 이 자리까지 내려오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압니까? 독일은 빼기 위해서 오른 겁니다. 빼기 위해서. 그러면 다우나 글로벌 지수 전체적으로 독일이 지금 유럽 연합국 중에서 그 우선국가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얘들이 급락을 하면요, 러시아가 핵을 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핵을 쏜다고 보시면 돼요. 급락. 이 자리에서 어떤 이벤트 지수가 크게 생깁니다. 그래서 돌파하면서 깨겠죠. 저점, 이 자리까지 이제 지금 차트가 이거예요. 이 자리까지 빠져서 이 언저리에서는 또 큰 뉴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같은 멘붕이 갈 수 있는 뉴스. 멘붕이 갈 수 있는 뉴스. 그러면서 주가는 더 빠집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12,300. 월봉으로 볼게요. 12,300 이 자리인데 여기까지 바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만까지 바로 추락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우가 그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습니까? 받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우리 시장에서 당연히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죠. 그래서 내가 이 자리부터 뜨면은 조심하라 그랬어요. 뜨면 팔아라 그랬어요. 안 파는 사람 있을 겁니다. 지수가 빠지면요, 여러분들 코스닥 종목도 들고 있죠.
군산 종목 얘들 다 빠집니다. 얘들은요 지금 그냥 내가 볼 때 840이 그냥 붕괴되기 직전이에요. 지금 붕괴시키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어요. 오늘도 많이 빠지겠네. 오늘 어쩌면 2-3% 빠집니다. 2-3% 3% 이상 빠질 수 있어요. 3% 이상 얘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바람 불면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걸 계속 내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언제부터 했느냐? 작년 5월달부터 했어요. 작년 5월달부터 해서 경고 들은 사람들 몇 명이나 됩니까? 내 주변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내 찾아온 사람들. 다 여기서 다 경고를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경고를 했습니다. 계속 조심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소중한 자산 잘 지켰으면 좋겠고, 오늘은 특별한 분 시향을 좀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분 시향을 좀 해드리고, 오늘은 주가가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지금 뭐 2%는 일단은 빠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아침에 잠깐만요. 363.1, 363. 아침에 이 연절이 시작하는, 아침 장 초반에는 이 연절이 시작하는데, 이게 변동이 없고, 장 초장만 시작하면서 쭉 밀릴 수도 있게, 운에 좀 밀릴 수도 있겠지만, 장 초반에는, 그렇게 많이 밀리고 시작은 안 할 거면, 안정점 한 7, 8% 정도 밀리면서 어떤 변수가 생기겠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 어제, 태평양 물상에 대해서, 내용이 좀 들어왔는데, 좀 설명을 이렇게 들어요. 삼성전자 현대차부터 먼저 할게요. 삼성전자는 이제 마탱에 갔다고 내가 주구장창 이야기했으니까, 삼성전자는 길고 크고 굵게 이야기할게요. 그냥 55,000원 깨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55,000원. 그러니까 지금 매수, 예를 들어서 지금 69,200원에 매수했던 사람들은 아마 그 수익 나면은 단기적으로 올라가서 수익이 난다거나 먹고 나오는 게 도망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장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고. 6만원이 깨지는 자리에서 깨지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10주 들고 있으면 여기서 15주 또는 10주를 사면 됩니다. 그래야지 그 수익권이나 본전권에서 도망갈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또는 6만원 이하에서 사봐야 돼요. 가급적이면 55,000원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삼성전자는 2-3% 단타 치는 사람들, 숏 단타 치는 사람들 말고는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뭐 10만 전자 간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5년 이내에 10만 전자의 가기는요 안 갈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도 지금 매수 단가를 내가 메트로시티 이사님인데 그 메트로 이사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분이 이 종목들을 다 들고 있어서 그래요. 현대차는 시세가 낮기 때문에 이 고점 예를 들어 23만원을 돌파한다는 건요, 단기적으로 어려워요. 단기적으로, 어느 단기적으로 23만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운이 좋아서 어떤 이벤트가 있었어, 뭐 어떠한 이벤트가 있어 단기적으로 올라왔다 빠진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닌 건 몰라도, 정상적으로는요, 얘도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23만원 돌파하려면.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삼성전자보다는 좀 빠를 수 있어요. 삼성전자보다는 좀 빠를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조정이 한 번도 안 나왔고, 현대차는 조정이 크게 한번 나왔거든요. 여기까지. 이 자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뭐, 코로나 때 삼성전자 안 먹고요. 삼성전자. 코로나 때도 조정이 없습니다, 얘. 코로나 때 여기서 올렸다 가서 코로나 때 조정이 없습니다. 여기서 요거예요. 코로나 때는 코로나 조정 여기서 요겁니다. 코로나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굉장히 차이가 커요. 삼성 SDI. 저는 좀 더 밀린다고 보죠. 어디까지? 삼성 SDI. 단기적으로 밀리기는 좀 힘들겠지만, 어디까지? 35만원까지. 60만원, 이거, 어깨입니다, 어깨. 60만원. 이 연절이 어깨입니다. 이 연절이 어깨. 틀림없이 말씀드리지, 이 연절이 어깨입니다. 어깨. 이제 4주 동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도 최저가 살아서 올라간다. 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어깨입니다. 이럴 때 이제 어깨에서 어떻게 되느냐, 추가 재무제표를 보면서 추가 날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그 태평양 물산 때문에 재무제표를 한번 내가 볼게요.
기본적인 그, 내 회사가 얼마만큼 수익 구조가 좋느냐 그러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보합권에, 작년에 보합권에 만에서 8%는 나쁘지 않습니다. 1, 3분기에 약간 수익률이 좋아졌고, 올해 이제 수익률이 좋아진다고 하면, 이 언저리까지는 갈 지연적, 이거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 언저리까지 가서 수익률 구조가 지금 1, 3분기, 2, 4분기, 3, 4분기 계속 좋아진다 그러면 이 언저리에서 놀겠지만 지금 봐보세요. 1, 4분기에서 수익률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더 좋아진다 그러면 이 언저리를 돌파를 하겠지만 이 신고점은 작년 2020년, 19년도 데이터를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패턴은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 수익률 구조보다는 그 추세가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2, 4분기 실적이 좋다고 해도 지금부터 더 큰 랠리는 나오지 않겠다는 거죠. 기껏해야 10% 벌었는데 이렇게 점핑한다는 거는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점핑을 해줄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 수익률이 뭐 70%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야죠. 수익률이 뭐 2, 300%다 그러면 뭐 볼 거 있습니까? 쫙 올라가야죠. 그죠? 이게 이제 재무제표 구조입니다. 재무제표. 차트 보면서 재무제표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 SDI는 그다지 신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기는 이거는 감히 지켜봐야 되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는 타이밍이 틀립니다. 이거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럼 참고를 좀 잘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 태평양 물산 나 태평양 물산이라고 종목이 있는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태평양 물산 그래서 꾸준히 이제 보면은 어제 이제 보면은 일단 레벨 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봐야 돼요. 일단 뭐 액면 분할을 했는지 기타 예 뭐 예, 주가 빠져서 자기 자리에서 지금 움직이고는 있는데 향후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의류 섬유 주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재무제표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향후 지금 현재 나쁜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나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뭐 2,500원에서 얼마까지 가겠느냐 이거는 감히 내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7,500원을 향해 가지 않겠나 쪽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게 7,500원 쪽으로 달려갈 가능성이 그렇다고 쉽게 올라간다는 게 아니죠. 쉽게 바로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이게 연봉으로 따지면은 추세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겠죠. 올렸다 뺐다 엘리에트 파동에 의해서 전체가 갈 겁니다. 어떤 테마 같아서 급등한다는 거는 테마 때문에 급등하는 거지. 만일에 이제 재무제표 관료들이 뭐 1, 4분기에 300%, 2, 4분기에 뭐 500%, 3, 4분기에 뭐 이래갖고 1000%, 2000%가 이렇게 나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스트레이트로 만 원, 2만 원 가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구조가 단기적 눈에 보는 구조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정 자리에서 그 가야 될 차이를 천천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막 스트레이트 팍팍팍 갈 수 있고 그 내부의 뭐 재무가 어떻는지 내용을 실질적인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고 이제 종목을 선택해서 매수를 하고 현금화 시키는 부분이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여하튼 뭐 이런 사소한 종목이라도 AS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올려주시거나 와서 전화를 주시거나 전화를 준다고 하면 상담을 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거 뭐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상담 내용이 있기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이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 많이 없으면 많이 도움이 또 안 될 것이고 여기서 지금 내 구독자가 230명 정도 되는데 15%는 엄청나게 열심히 보는 그걸로 내가 알고 있으니까 15% 10%는 엄청나게 열심히 보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왜 내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10% 15%가 엄청나게 도움된다고 하니까 그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거기서 내가 대단하다는 걸 10% 15% 분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냥 뭐 얻어 걸려가지고 이거 하나 종목을 줘서 이거 잘 가는지 돈 팍 넣어갖고 매수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라고 손해보면 아 빙시 같은 게 이래 욕하는 사람들은요 가세요 집에.
문 닫았어요. 그 돈 여기서 못 봅니다. 꾸준히 들으면, 꾸준히 들으면 자산이 늘어납니다. 꾸준히 듣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내 방송이, 내 말이, 내가 전달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거지. 한쪽 뭉쳐서 이거 얼마까지 갑니다. 이런 것만 귀담아 들으실 분들은요, 사라지세요. 대신에 하나라도 열심히 배우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10개를 주시는 마음으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 한마디가 여러분들한테 덕이 되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